안녕하세요.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많이 아는 형 이승국입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많이 아는 형 녹화 현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고요. 공지 확인하신 후에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댓글도 남기시고요.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선물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올레볼레 페이지를 팔로우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많이 아는 형이 어떤 영화를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알고 계시는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힌트, 키워드 힌트입니다. 12시 7분. 여기까지 딱 듣고 혹시 이거 영화 나 아는데? 이 장면 뭔지 알아? 이 키워드 뭔지 알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나 아는데 뭐였지? 스릴러 영화인가? 오,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힌트고요. 영화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I will tell you three stories.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아는 형이 준비한 영화 몬스터 콜입니다. 몬스터 콜이라는 영화는 저희가 오늘 무비 패밀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영화죠.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감독하신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님의 전작입니다. 이 감독님의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특별한 영화 몬스터 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기 전에 몬스터 콜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지 신속 정확한 스토리 정리 들려드릴게요. 어리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럽고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 코너 말로이.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코너는 학교에서는 왕따 소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하루하루가 즐거울 리 없겠죠. 그러던 어느 날, 코너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난 것! 꿈이라고 생각하는 코너에게 괴물은 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물은 코너에게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I will tell you three stories, and when I finish my stories, you will tell me a fool. 코너를 잡아먹든, 코너를 도와서 세상을 부수든 해야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무서운 괴물이 고작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도대체 이 괴물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코너는 괴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걸까요? 여기까지만 딱 듣고 야 몬스터콜 이거 뭐야?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더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몬스터콜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혹은 끝까지 남아서 경품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이 정리한 몬스터콜의 두 가지 감상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콜의 감상 포인트, 괴물이 등장하는 힐링 영화. 이미 영상 나가는 걸 보고서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 괴물이 나와요. 예고편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고편만 봐도 괴물이 막 이런 괴물이 등장해요. 나무 괴물이 등장해서 집을 부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소년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실제 영화에 삽입된 장면이고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괴수 영화가 아니에요. 괴물 영화도 아니에요. 이 영화는 성장 영화 혹은 힐링 영화입니다. 저희가 스토리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괴물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날뛰거든요. 소년을 겁먹게 하거든요. 근데 주요하게 자기가 하려는 일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에요. 왜 괴물이 나타나서 소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가? 굳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의문스러운 말이 붙잖아요. 내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야 돼. And when I finish my stories, you will tell me a fool. 소년이 그래서 영화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시는 말을 소년이 말로 실제로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내 얘기를 왜 들려줘? 너 괴물인데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 And if I don't...
근데 괴수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소년이 일정 부분 일단 해봐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소년이 괴물에게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우리 관객들도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서이기도 하고요. 연출이 빼어나서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그 다음 이야기 뭘지, 이 다음 이야기 뭘지, 이걸 다 들려주고 도대체 소년에게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건지 정말로 빨려들어가요. 이 비주얼적으로도 영상이 정말 연출이 잘 됐거든요.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비주얼 안에 이야기들은 1차원적이지 않아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요?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뭔가 설명을 깊게 하고 제대로 길게 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괴물이 힐링 영화, 성장 영화에 왜 필요한지 이 호기심만 가지고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영화군요. 진짜 그래요. 좋은 영상이라고 해두죠. 눈호강 영상? 좋은 영상이라고 말해야 되나? 빠져드는 영상인 것 같아요. 눈을 못 떼요.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시작되면. 요것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나에게, 아니면 살다가 마주칠 어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영화일 수 있겠다. 그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꼭 한 번쯤은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끝날 때 눈물 흘리면서 나오게 되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올레TV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몬스터콜의 감상 포인트,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바로 전작입니다.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님, 주라기 월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죠. 이 영화를 만든 바요나 감독님이 주라기 월드가 자기 인생의 네 번째 장편 영화예요. 상업 영화 중에. 어찌 보면 아직도 신인 감독이실 수 있죠. 앞에 영화를 세 개밖에 안 만드셨어요, 헐리우드에서. 네 번째 영화가 이런 커다란 영화를 만드신 건데 제작자들이 이렇게 경력이 아주 많지 않은 감독님에게 거대한 블록버스터를 맡겼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만큼 바야나 감독님의 전작들이 특별하고 확실한 실력이 녹아들어가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장르가 다른 것 같은데 SF 전문 감독님이신가 봅니다. 아, 바야나 감독님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되게 신기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장르에 국한시키기가 애매한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행보가 그랬거든요. 이분이 처음으로 헐리우드에서 찍으셨던, 헐리우드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유명해졌던 첫 번째 영화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이라는 무서운 영화였어요. 호러 영화,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쪽의 장르였는데 이 안에 이렇게 사람을 쪼이게 하는 마법을 잘 부리세요. 긴장감을 기본적으로 잘 만드시는 감독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을 찍으신 다음에 다음 영화를 어떤 영화를 찍냐면 영화 더 임파서블을 만드세요. 이 영화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완전히 휴먼 드라마예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정말 가족 이야기. 정말 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눈물 쏙 빼놓는 연출들이 엄청나거든요. 전혀 다른 선택이죠. 지금 두 개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완전 공포영화였어요. 두 번째 가족 드라마, 실화 배경으로 감동 휴먼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이 감독 뭐야? 이렇게 전혀 다른 장르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다고? 신인 감독이? 그리고 만든 세 번째 영화가 몬스터콜이었어요. 이 영화도 전혀 다르죠? 공포, 가족, 그리고 성장 힐링물. 단순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생각해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비주얼들을 선사하세요.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인데 모두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이런 감독을 가만 냅뒀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 공룡들이 등장해서 긴장감을 유발해야 되는 영화, 그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남으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야 하는 영화. 이 감독이 이 세 편의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장기가 필요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전격 발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덕분에 영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죠. 보통 배우들로 영화를 검색해서 보는데 이 감독님 영화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매력 있는 감독님인 듯. 저도 그래요. 이 감독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감독님 영화를 쭉 다 봤거든요. 앞으로 더 기대돼요.
이 감독님은 앞으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모든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영화들을 만드실 것 같다.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감독님이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영화를 4개밖에 안 찍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감독님 영화들 한번 쭉 다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을 몬스터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몬스터콜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감상 포인트 2개 나눠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많이 하는 형의 최근에 신설돼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코너죠. 올레TV 무수쇼 무비스타 소셜클럽 300회를 맞이해서 많이 하는 형에 신설되었던 핫한 코너입니다. 많이 주는 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레TV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즌을 저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레TV 10주년을 축하해주는 댓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빠른 소리, 가장 올레TV 관계자님들이 보셨을 때 기분 좋을 소리, 예쁘게 해주시는 분, 아름다운 말 써주시는 분들, 그 중에 한 분 저희가 선택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엄청난 양의 선물을 한 분에게 다 드렸어요. 그 엄청난 선물이 어떤 거였는지 저번 주 나갔던 선물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나갔던 선물이죠.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올레TV 10주년 기념 TV 쿠폰, 10,000원짜리 쿠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바일용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같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죠. 약 50여 종의 VR 게임과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는 VR 복합 문화 공간 브라이트의 프리 패스권을 저희가 함께 한 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물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한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선물 다 저번 주에만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오늘 또 드릴 거예요. 세 개 다. 어떤 분에게? 올레TV 10주년 기념 멘트를 올려주신 분들 중에 작가님과 피디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다 하셨던 한 분에게 몰아드릴 거예요. 벌써부터 막 꽃과 막 하트 올레TV 10주년 축하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 지금 피디님과 작가님들도 다 이 지금 채팅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글 써주시고요.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딱 지금 이것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귀여운 이승국을 캐스팅한 올레TV 만세! 제주도는 올레길, TV는 올레TV, 굿갓 킹왕짱!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정말 열심히 올려주시네요. 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아부를 잘하셨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한 분을 픽하셨고 PD님이 한 분 픽하셨거든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피님 가위바위보! 작가님이 이기셨고요. 이야, 지성이면 감천이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네요. 오늘 라이브에 채팅을 제일 많이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글을 써주셔서 저희 작가님의 마음에 쏙 들어갔던 분입니다. 제주는 올레길, 올레TV 10주년 화이팅 해주셨던 강준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verybody let the good times flow.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몬스터콜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저는 마지막으로 세 분 정도 추려보고요. 코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콜을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감독한 바요나 감독님의 넓은 스펙트럼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 몬스터콜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두 번째, 괴물이 나오는 힐링 영화는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들 몬스터콜이 그 정답입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마지막, 리암 니슨의 동굴 목소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의 몬스터 목소리가 리암 니슨이에요. 리암 니슨이 아주 동굴을 이렇게 울려가면서 목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동굴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리암 니슨의 목소리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는 형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